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급식걸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? 걸주로 일주일만 딱 살기로 했으니까 며칠만 더 기다려보세요. 저는 반의로 계속 살다 보니까 똥도 이제 반만 나오는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이제 반 그릇밖에 못 먹겠고,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삼국지 있죠? 이제 1.5국지가 된 것 같아요. 유비, 환! 까지 불러야 되는 것 같아요. 아, 맞아요. 저도 초하루 며칠 살다 보니까 이제 슬슬 영어가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요? 그러면 비가 내린다가 영어로 뭘까요? 일단은 비는 영어로 rain이니까 비가 내린다, 내린다는 영어 rain, rain. 그게 뭐예요? 그러면은 큰 비가 내린다는 영어로? 큰 비요? 큰 비가 rain. 진짜 초아처럼 영어 똥멍청이가 됐네. 근데 보건이는 어디 간 거예요? 아, 보건쌤은 라이로 살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라이처럼 코스프레 대회 나갔어요. 참나, 별걸 다 따라하는군. 근데 나도 박공주로 사나 밥둥이로 사나 뭐 별 다른 게 없슈. 많이 먹는 건 매한가지니까요. 아이, 그러네요. 아이, 근데 구구쌤, 그 펜 좀 줘봐요. 왜요? 먹게? 응, 먹게. 이 기린 펜 뭔 맛일까? 이겨낼 거요. 먹어서 이겨낼 때. 쌤들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? 아, 갬성 쌤은 좋겠어요. 걸즈 애들이랑 말랑이 거래할 때 이 자리 없어서 걸즈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. 그러게, 함부로 말랑이 거래하지 말았어야죠. 박금주 쌤. 잠깐! 지금 두 분 뭐 하시는 거예요? 뽀뽀하러 나가려는 거죠? 네. 사실 맞아요. 오! 절대 안 되죠? 네? 지금 박공주쌤은 박공주쌤이 아니라 밥통이로 살아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두 사람이 뽀뽀하면 안 되죠? 그런가요?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? 그건 발가락 쌤 말이 맞다고. 저도 불편하지만 이렇게 초하로 살고 있고, 발가락 쌤도 보기에 역겹지만 반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. 보기 역겹다 그랬어요? 네? 아니. 보기 역겨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. 계획대로 되고 있군. 밥통이로 살아야 돼서 뽀뽀도 못하고 이게 뭐예요? 그러게요. 급식거주랑 말랑이 거래서 진 구구쌤 미워! 우리 몰래 뽀뽀할까? 어머머머머, 안 돼요. 그러다 다른 사람한테 걸리기라도 하면 그게 욕먹을 거라고요. 그럼 어떡해요! 나는 김성이랑 뽀뽀가 너무너무 하고 싶단 말이에요! 저에게 방법이 있어요. 우리가 어쩌다가 이 꼴이 됐죠? 아이, 그걸 꼭 또 내 입으로 얘기해야 해요? 구구쌤이 말라이 거래에 중독돼가지고 걸지랑 쓸데없는 거래하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! 그거는 아는데, 아니 우리가 어쩌다가 말라이 거래를 접하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아! 충섭이! 그래! 처음에 충섭이가 우리한테 말라이 거래 재미를 알려줬잖아요! 근데 충섭아, 왜 이렇게 재미있는 거래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? 너답지 않게. 제가 조만간 아주 재밌는 대결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. 재밌는 대결? 맞아요. 심충섭이 분명히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. 이제야 눈치를 채셨군요. 심충섭! 제가 모든 걸 다 철저히 계획하에 쌤들을 말라이 거래에 중독시킨 겁니다. 그럼 이 모든 게 충섭이 너의 계략? 당연하죠. 쌤들이 걸즈랑 말라이 거래에 져서 고통받게 되는 거, 그게 다 저의 계략이었습니다. 아이씨, 당했다. 그러네요. 전 아직도 사자성어가 이자성어로 됐어요. 반신반의도 줄여서 반반이라고요. 근데 우리 버블이 무슨 뜻이었죠? 아, 진짜 똥멍청이.
갬성이는 어디 갔는데 안 오는겨? 밥 통아. 응? 나 부른겨?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. 아니 갬성쌤 이게 뭐하는 거예요? 안녕, 난 갬성쌤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온 봉주라고 해. 밥통이랑 계약연애를 하고 있지. 나를 위해서 봉주 분장을 해준 거예요? 네 맞아요. 급식거주에서는 봉주랑 밥통이랑 계약연애도 하고 뽀뽀도 하는 사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뽀뽀할 수 있어요. 감동이에요. 갬성 아 봉주. 이거 내려놔요. 이리 와요. 잠깐. 뭐요? 봉주면 봉주 역할에 충실하셔야지. 그래서 지금 봉주 역할에 충실하고 있잖아요. 밥통이랑 봉주랑 키스하는 사이니까 밥통이 상태인 이 밥공주 쌤이랑 키스하고 있는 거라고요. 봉주의 기본 성격 그걸 따라야죠. 기본 성격? 그게 뭔데요? 바람둥이. 봉주는 기본적으로 바람둥이잖아요. 어 봉주 저기 이쁜 초가 지나간다. 봉주 지금 나를 버리고 갈 거예요? 전 지금 봉주인 상태라 어쩔 수가 없어요. 죄송해요. 봉주! 지나온 게 나의 초아야! 내 사랑을 받아줘! 왜 이래요? 난 지금 갬성쌤이 아니라 네 친구 봉주라고! 내 사랑을 받아줘! 그래도 좋아. 오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. 네 정말 만만치 않아요. 네 야 시작한다! 오 떨려 떨려! 학교 화이팅! 대학교 화이팅! 화이팅! 브라질 화이팅! 이거 뭐라고? 브라질 화이팅! 잘못 들었슈? 브라질 화이팅이라고? 왜 이래요? 야 한국 응원해야지 왜 브라질 응원해? 아이고 한국 응원한 법 있어요? 나 브라질 좋아! 한국 응원해 한국 화이팅! 김혜경 응원해 김혜경! 김혜경 화이팅! 브라질 이겨라! 감사합니다. 덕분에 너무나도 행복한 올림픽 기간이 되었어요. 앞으로도 한국 배구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!